안녕하십니까, 유치님 여러분. 집 구입을 위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. 집 구입을 하기 위한 부동산 회사의 모습입니다. 현지 잡지를 보고 계십니다. 프로포티 프레스라는 잡지, 집을 파는 잡지예요. 컴퓨터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realest.co.com에 가면 컴퓨터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. 한국 교민이 많다 보니까 한국 교민들이 발행하는 부동산 신문도 있답니다. 아들이 이곳에서도 좋은 그림을 잘 그린답니다. 부부의 귀여운 모습과 펭귄의 모습도 보고 있네요. 예쁜 나무들과 수풀들이 즐거운 그림입니다. 부동산 회사가 보이시지요? 로체스 버켓헤드라고 보입니다.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을 붙이 상호를 참 좋아한답니다. 로처스라는 집안에서 하는 부동산 회사네요. 부동산 회사에 가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한국 교민들이 하는 잡지도 보고 계십니다. 오클랜드는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하시는 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. 앞에 터치 스크린이 보입니다. 가셔서 터치만 하면은 집에 대한 정보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빨간 벽돌집이 참 좋네요. 컴퓨터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최저가 별로 여러가지 별로 나열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에이전트들의 명함을 보고 계십니다. 에이전트들이 집에 명함을 꽂고 갈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 명함을 갖고 보시면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. 현지에서 발행하는 부동산 신문이에요. 좋은 집이 앞에 보이네요. 집을 확인하러 오픈홈에 간답니다. 오픈홈은 주로 토요일, 일요일 날 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가면 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팔린 집에는 sold라는 표시가 붙어집니다. 오픈홈 하는 간판이 보이시지요? 그 집을 따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아주 좋은 집이네요. 부엌도 세련됐고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어요. 이곳에는 바다 전망이 있는 집은 그 바다 전망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나아간답니다. 앞에 게라지도 보이고요.
앞에 브로셔가 있습니다. 창 밖으로 바다가 보이시지요? 이렇게 바다 전망이 있는 집을 없는 집보다 더 직 나간답니다. 이 집에 대한 설명이 담긴 전단지가 보고 계십니다. 토요일과 일요일에 오픈홈을 한다는 편말을 보고 가시면 됩니다. 이렇게 집 앞에 집을 판다는 편말을 붙여놓습니다. 옥션이라는 게 보이시지요? 옥션은 경매로서 그 이날에 모두 모여서 서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 집은 방이 6개나 되는 참 큰 집이네요. 네고시에이션이라는 게 보이시지요? 이것은 서로 협상을 한다는 뜻입니다. 2층 집이 오픈홈을 하네요. 잘 가꿔진 정원이 참 좋았어요. 해먹이 보이고 있고요. 아이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영 공간도 보입니다. 바깥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바베큐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바깥에서 바베큐를 할 것 같아요. 밤이 되면 반짝반짝 조명이 켜지겠네요. 난로도 보입니다. 그림들이 보여요. 조각품들을 많이 갖다 놨네요. 귤이 정말 정원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. 담쟁이 식물로 담을 장식해 놓으셨네요. 이국적인 나무들도 잘 다듬어 놓으셨어요.
예쁜 장식품들도 걸어 놓으셨어요. 봄이 되면 이곳에 텃밭을 많이 심을 텃밭 장소도 있네요. 겨울에도 장미가 참 예뻤습니다. 이곳은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지 않고 신발채 들어가지만 이곳은 오픈홈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는 표시를 해 놓았네요. 이렇게 소울드가 됐다고 붙여놓고 놓으면 집이 팔렸다는 뜻입니다. 집 구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들을 영상으로 모아보았어요.